강명역 근방에 있는 훌랄라 숯불치킨 강명역점. 이곳은 강명역 횡단보도 건너 바로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건물역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훌랄라 치킨이 바로 있더라고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니 아담하면서 깔끔한 훌랄라 치킨이에요. 자리에 앉으면 먼저 메뉴판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요즘 인기라는 참숯 투블랙 간장 베리큐를 주문하고 진장님의 추천으로 폭설 치즈 바베큐로 주문해 보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정말 맛있어 보이는 메뉴가 한가득 있네요. 사이드 메뉴와 추가 토핑도 라면, 우동, 쌀떡, 치즈떡, 치즈 소세지, 치즈볼 등등 다양해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고요. 기본으로 내주신 치킨 모와 옥수수 콘. 우리는 시원한 음료수도 주문해 보았습니다. 우와, 드디어 참숯 투블랙 간장 바베큐가 나왔습니다. 맛에 끌리고 훌랄라에 취하다. 이것이 바로 마마무가 광고한 훌랄라 숯불 치킨이었습니다. 독창적인 바베큐 소스와 어우러진 맛 훌랄라 치킨. 참숯으로 구워낸 최고의 숯불 치킨이에요. 노릇노릇 숯불향이 가득한 게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 보자마자 바로 군침이 흘렀어요. 간장 바베큐라 달짠달짠한 맛이 누구나 좋아할 맛이네요. 바닥엔 양파와 소스가 가득해서 나중에 볶음밥을 만들어 먹어도 좋겠더라고요. 달짠달짠 달달한 양파도 맛있고요. 노릇노릇 간장 바베큐도 매우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문한 폭설 치즈 바베큐도 나왔는데요. 정말 폭설이 내린 듯 치즈가 듬뿍 올라간 모습이더라고요. 먹을 땐 치킨에 치즈를 돌돌 말아서 냠냠. 치즈와 매콤한 핫 바베큐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이 일품. 치즈를 돌돌 말아서 한 입에 쏙.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담백한 맛이 조화롭네요. 진짜 참숯에서 구운 바베큐 훌랄라 치킨. 두 번 구워 더 진한 맛이었고요. 최고는 최고를 알아본다고 하는데 달달 짭조름한 투블랙 간장 바베큐와 폭설 치즈 바베큐가 일품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맛없는 게 없는 훌랄라 치킨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도 많고 비주얼도 좋고 소스와 치킨이 잘 어우러진 광명역 맛집 훌랄라 치킨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